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유남 씨의 엄마 반성문 중에서 4장과 5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뇌를 알면 아이가 더 잘 보인다.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 미국의 뇌과학자 폴 맥클린은 우리의 뇌를 3위일체의 뇌라고 했습니다. 제1의 뇌, 뇌간, 제2의 뇌, 대뇌, 극변연계, 제3의 뇌, 대뇌, 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1의 뇌는 파충류의 뇌, 제2의 뇌는 포유류의 뇌, 제3의 뇌는 영장류의 뇌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1의 뇌인 파충류의 뇌는 주로 호흡, 심장, 박동, 혈압, 체온 조절 등 생명 유지에 관한 일을 합니다. 제2의 포유류의 뇌는 감정, 식욕, 성욕, 단기 기억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3의 뇌는 영장류의 뇌인데 머리뼈 바로 밑에 있는 앞쪽을 전두엽, 뒤쪽을 후두엽, 옆쪽을 측두엽, 정수리 부분을 두정엽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뇌의 사령관이라고 불리는 전두엽은 영장류 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슴, 고래, 호랑이를 잡던 남자들. 세 종류의 뇌는 발달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파충류의 뇌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겨 완성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포유류의 뇌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까지, 특히 사춘기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왕성해지고 이성에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의 뇌가 발달해 감정 기복도 심해지게 됩니다. 반면 영장류의 뇌는 다른 뇌에 비해 상당히 늦게 완성됩니다. 학습과 인성에 매우 중요한 전두엽은 경험에 의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하면 좋은 전두엽, 나쁜 경험을 하면 나쁜 전두엽이 됩니다. 영장류의 뇌는 포유류의 뇌처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평균 27세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대략 남자는 30세, 여자는 24세 때쯤 완성이 됩니다. 남자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30세까지의 남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들판을 누비고 바다를 헤엄치며 사슴, 호랑이, 고래를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종일 교실에 갇혀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고문인 셈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남자의 뇌는 여전히 공격적인 파충류의 뇌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30세까지 늘 광야에서 질주하던 그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그렇게 축구에 열광한 겁니다. 그런 교실에 갇힌 남자애들은 어떻게 대리만족을 얻을까요? 바로 게임이지요. 엄마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은 동물의 왕국. 평상시의 뇌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에 골고루 피가 잘 전달되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겠죠. 그렇게 되면 소위 열을 받으면 포유류의 뇌에서 편도체라는 부분이 자극됩니다. 그러면 뇌신경 전달 물질인 코르티솔이 증가되는데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화가 나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심장을 관할하는 뇌인 파충류의 뇌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따라서 머리 전체에 골고루 있어야 할 피들이 파충류의 뇌로 모이며 핏줄이 팽창하는 것이죠. 화가 났을 때 뒷골이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가 파충류의 뇌로 쏠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장류의 뇌인 전두엽이 비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옛날 우리 어른들은 골이 비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골이 비면 전두엽적 사고를 할 수 없으니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 판단력 등 고등 사고력이 마비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체계가 망가지면 인간의 탈은 썼지만 뇌 상태는 파충류의 뇌가 지배하는 이른바 짐승 같은 인간이 됩니다.
집에 가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엄마가 있으면 아이의 뇌 상태는 초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엄마가 자기 주위를 맴돈다면 무서운 호랑이가 어슬렁거린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빠까지 무섭다면 더하겠지요. 여기서 원수되는 말까지 하며 얼른 들어가 공부해라고 한다면 아이는 방에 들어가 억지로 책상 앞에 앉긴 하겠지만 전두엽은 비어있고 파충류의 뇌만 활성화되니 공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화를 내며 있는 것은 온 가족이 파충류 상태가 되어 소리를 지르니 이것이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임 중독을 없애려면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쉼 없는 학습과 사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요. 파충류의 뇌가 발달되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연스럽게 컴퓨터 게임의 사용도 늘게 됩니다. 컴퓨터 게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줘야 합니다. 게임 중독의 첫 번째 치료 방법이 운동입니다. 전두엽이 손상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이 충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집중력 저하도 일어납니다. 다음 현상으로는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두엽 손상으로 짜증, 불평 등이 심해져서 결국 인격 손상 등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범죄 행위에 쉽게 노출되는 사이코패스, 조현병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두엽 손상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환경, 원치 않는 사교육, 부모나 선생님의 원수되는 대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 부모님의 이혼, 가까운 친구, 가족 등이 갑자기 죽는 경우, 이런 때에도 커다란 전두엽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몰입의 즐거움. 뇌를 알면 알수록 전두엽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학습도 인성도 해결이 됩니다. 이제 뇌의 구조를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아이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대해야겠지요. 얼마나 좋은 학원을 보내고 어떤 과목을 공부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아이들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파충류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미아의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행복 조건이 몰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단계별로 네 가지에 몰입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놀이에 몰입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랑, 장년이 되면 일, 노년에는 종족 보존의 본능에 의해 손자와 손녀에 몰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일에 몰입할 때 분비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다이돌핀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면 될수록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몰입은 전두엽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의 뇌 용량을 키우는 일보다는 닮는 일만 시키다 보니 우리 아이 뇌는 과부하가 걸린 것이지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아주 많이 잘 놀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놀이 시간은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주었습니다. 놀이에 몰입하면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기 힘듭니다. 학원 다니느라 놀 시간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놀아야 성장할 수 있는데 놀이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고 친구들과의 사회성을 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능력을 키우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어울려 노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두엽을 활성화하려면 학습과 인성 발달에 좋은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자연 속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나 음이온 등이 병균을 없애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심장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뛰어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에 피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줘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행복감이 더해지니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겠지요. 듣기보다 말하기 쓰기를 많이 하기. 듣기만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거의 없습니다. 말하기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외국어 배우기와 책 읽기. 인간은 태어날 때에는 모든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뇌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국어만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퇴화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전두엽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요. 창의적인 생각과 활동하기. 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과 활동을 하게 되면 전두엽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계획 세우고 시간 관리하기. 옛날에 혼자 계획을 세워서 어디까지 언제 공부할지를 정하고서 흐뭇해한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고 학생들은 따라야만 하니 전두엽이 발달하기가 어렵겠지요. 5장 아이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 기적의 코칭. 코칭 1.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앞장에서 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코칭입니다. 코칭의 핵심 요소는 스스로 선택, 지지적 피드백, 성공감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는 옛날에 학생들에게 선물을 제 마음대로 고르지 않게 하고 제가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르고 싶어 했는데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구니 속 상품을 아이들이 스스로 고르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물건을 고를 때 사람들은 그냥 고르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물건을 스캔하지요. 이것은 달아, 저것은 시어, 저것은 싼 거야, 이것은 비싼 거야 등등.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정보 처리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뇌를 쓰고 있을까요? 바로 분석하고 있는 뇌, 전두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선택하기야말로 전두엽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코칭은 이처럼 아이들로 하여금 전두엽을 쓰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사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빨리 골라, 하나, 둘, 셋. 무자격 부모였던 제가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을까요? 고백하건대 저는 그 어떤 것도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부모 노릇을 한다고 어린이날에, 아이들 생일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사주러 나갑니다. 들뜬 마음으로 아이들이 백화점에 따라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분 안에 얼른 골라, 엄마 바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고르면 시간만 늘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가 셋 세는 동안 골라, 하나 둘 셋. 아이들이 제대로 못 고르면 이거 우리 집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되겠네 하고 제 마음대로 골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겠다고 아침마다 난리를 쳤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고집을 꺾으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입히고 머리를 하고 그런 상태로 학교를 가니 아이는 계속 불편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자기 생각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아이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저와의 관계를 버렸습니다. 또한 매일 열을 받아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아이가 억지로 다니는 그 학원 때문에 여러분은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인간관계 버리고 아이의 뇌까지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칭 2. 지지적 피드백을 줘라. 코칭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지지적 피드백, 즉 인정, 존중, 지지, 칭찬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것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일단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너는 그것이 하고 싶구나. 아이가 한 말을 거울에 비추듯 그대로 똑같이 미러링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편안한 지지적 피드백의 방법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아이들의 선택을 지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아들이 저 취미로 드럼 배우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된다고 하며 못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클럽 활동으로 힙합 댄스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노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굳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CA를 독서 토론반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만일 드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힙합 댄스부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진심으로 물어보고 배우게 했더라면 훗날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뭘 하겠다고 할 때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거기엔 반드시 지지적 피드백, 즉 다가가는 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너 밥 먹고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으면 저 게임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 지금 네가 게임할 때니 너 허구한 날 게임이야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원수되는 말 학대적 피드백을 할 수 있지만 지지적 피드백을 한다면 그래 게임이 하고 싶어? 요즘은 어떤 게임이 재밌니? 게임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 얼마 동안 하면 좋을까? 등의 질문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엄마 저 한 시간만 할게요 하면 한 시간 하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숙제도 있고 문제집도 풀어야 하고 할 일이 많아. 한 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 오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거나 늦게 자게 돼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까봐 걱정이 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아이 스스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다 하게 하는 것은 코칭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과 말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지만 스스로 생각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근거를 말할 때는 전두엽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논술 교육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거 대기를 자주 함으로써 전두엽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논술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칭 3. 성공감을 느끼게 하라. 코칭의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성공감입니다. 아이의 선택에 대해 지지적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잘 되어서 다른 일도 잘 시도할 수 있죠. 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후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성공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각종 대회에 나가 수많은 상을 받은 데다가 전교 1, 2등을 하면서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을 했던 아들이 한 번도 성공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들은 왜 성공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까요? 제가 한 번도 아이 스스로 뭔가 선택하게 놔두지 않았던 거죠. 각종 대회 나가 상을 휩쓴 것도 학생회장에 당선된 것도 다 제 작품이었던 겁니다. 저는 성공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시작하려면 정말 두려워요. 이제 제대로 했으니 뭔가 시작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가슴이 답답해지고 미칠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다시 오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 저 지금이라도 다시 드럼 취미로 배우면 안 될까요? 이제는 되지. 이제는 엄마가 파충류가 아니라 영장류잖니.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네 목숨을 해하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일 아니라면 다 해봐. 엄마가 밀어줄게. 그렇게 해서 아들은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학원을 알아보고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럼 도구를 구입해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한여름에도 방문을 닫고 연습을 합니다. 드럼체를 들고 나가는 날은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렇게 좋으니? 라고 물으면 네, 어머니, 이제는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인사합니다. 억지로 배운 피아노는 8년을 학원에 다녔어도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아보지도 않은데 스스로 선택해서 배운 드럼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늦은 밤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금요 심야 기도회에 갔더니 아들이 드럼 반주자로 떡하니 앉아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는 초등부 예배실에서 드럼 반주를 하고 여름 내내 여러 수양회를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드럼 반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지지적 피드백을 받으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더욱 활성화되어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한 모습이 최고의 유산. 3세 이전의 일장 성징기에 발달한 전두엽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즉 10세까지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무렵 아이들은 작지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안정된 뇌 덕분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도 말을 듣지 않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세 이전의 전두엽 1차 성장기에 안정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즉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다면 어떨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주 불안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장박동도 요동을 쳐 파충류의 뇌로 피가 많이 몰리겠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이 벌어져서 둘 사이의 고성이 오가면 심장이 크게 뛸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뇌파는 주변 3-4cm 반경까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은 무려 1.5m 이상 전달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 몸에서 나오는 파동이 1.5m 이동을 하고 상대방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이 다시 1.5m 전달이 되니 최대 3m까지 파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심장의 파동은 작은 심장의 파동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부모의 심장 파동이 크게 움직이면 아이의 심장 파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세 이전에 자녀가 있는 집에서 부모가 서로 싸우게 되면 아이는 싸움을 직접적으로는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거친 심장 파동 때문에 아이의 심장이 거칠게 뛰고 이로 인해 파충류의 뇌가 자극되고 활성화됩니다. 존 가트맨 박사는 아이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아이의 전두엽이 발달되고 아이는 그 행복한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전두엽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분리불안증입니다. 사춘기 뇌는 공사 중.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작은 뇌로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렵기에 용량이 더 큰 전두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두엽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지요. 즉 청소년기에는 수많은 뉴런과 시냅스, 연결망들이 싹이 트는 시기입니다. 훗날 무엇이 필요할지 모르니 무조건 많이 만들어 놓아 과잉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시냅스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 다면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18세까지의 경험으로 강화된 뇌세포 연결망만 존속하고 나머지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에는 포유류의 뇌가 활성화되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식욕과 성욕에 대한 욕구가 많아집니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칭을 가진 세로토닌은 전두엽이 활성화할 때 분비되는데 사춘기 시기에는 전두엽 자체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세로토닌이 어른들보다 40% 정도 적게 분배됩니다. 이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수면의 불균형, 우울감, 짜증, 적대감 등의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시기에 아이들은 늘 피곤합니다. 뇌가 공사 중이니까요. 뇌의 공사로 인한 피로감과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부과된 수많은 과업들로 인한 피로감을 풀려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잠이 사춘기의 뇌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와 직결돼서 우울증, 짜증, 기억력 감퇴를 초래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학원과 과외를 보내지만 아이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춘기 학생들의 방은 자신의 뇌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마음과 뇌 상태가 복잡하면 방도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무질서해집니다. 자신의 뇌 상태가 복잡하니 방이 더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춘기 아이들의 뇌 특징을 알면 아이들을 이해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을 대할 때는 다음 6가지를 명심해 주세요. 첫 번째, 대화를 할 때는 행동보다 감정에 초점을 둡니다. 청소년기는 감정의 뇌인 포유류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리자나 감독자로서 지시, 명령, 충고를 하면 매우 싫어하므로 가이드나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춘기 시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강화된 뇌세포 연결망만 남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뇌를 골고루 발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행동에 대한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또 몸으로 배우는 체험학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적성과 특성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 민감한 시기로 쉽게 상처받을 수 있으므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로부터 보호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므로 건전한 경험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엇인가 시킬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시켜야 합니다. 그보다도 본인이 선택하게 해서 자꾸 선택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사춘기 학생들의 전두엽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유남 씨의 엄마 반성문 중에서 4장과 5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6장과 7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누르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